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아마 차가운 바람이 불면은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은행주 배당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없으니까 일종의 가치주죠. 배당을 높게 해달라는 요건이 굉장히 많아서 올해 과연 배당의 은행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은행주 배당 1번 좋다. 2번 안 좋다. 없을 것 같다고? 야, 없으면 은행주 폭망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은행주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주 실적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적이 진짜 안 좋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주 같은 경우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최근 1년간 주가가 잘 알고 있어요. 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야, 어쩜 이러니. 야, 진짜 양심이 없어요. 요 위에 있는 게 코스피거든요. 요 아래가 은행이에요. 은행주가 주가가 이럴 때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었냐면은 세상에 은행주 주가가 망했다. 너무 싸다. 거의 리만이다. 금융위기급 주가다. 뭐 좀 어려운 말로 PBR이 망했다. 뭐 0.3도 안 된다. PR 이게 얼만데 뭐 이거는 더 이상 빠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9년에.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지하실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오더니 야 반등해야 될 거 아니야. 코로나 누구나 빠지니까 이해를 했어. 야 근데 반등을 안 해. 야 이만큼 빠졌는데 요만큼 반등했어요. 그래서 지금 금융주들이 굉장히 바닥인데 이때에 비해서 더 내려갔습니다. 지금 뭐 믿기지 않는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좀 이따 보여줄게. 그럼 돈을 못 벌었냐? 자 일단 제일 돈을 잘 버는 KB금융을 보여드리면 3분기 순이익이 얼마라고? 1조가 넘어요. 대충 예상이. 분기. 1년이 아니라 분기. 그럼 대충 곱하기 4 하면 한 4조 벌죠? 우리나라에 4조 버는 회사가 없어요. 이거 SK하이닉스 4조 벌까 말까 해요. 삼성전자 빼고는 누가 벌어 4조를. 가끔 현대차나 가끔 SK하이닉스가 걔들 이게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걸 넘었다가 못 넘었다는 거지. 세상에 4조 버는 회사가 어딨어. 시가총액 4조도 없어. 근데 4조를 벌어요. 야 4조를 벌고 그럼 우리나 뭐 하나금융 뭐 이런 데도 다 벌어요. 똑같아요. 돈 잘 벌어요. 조금 줄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은행주들을 전부 다 합치면은 여기가 리만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에요.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우리나라 모든 주식들이 폭망을 한 주가가 여긴데 지금 은행주 주가가 여기 있어요. 합친 게. 이때에 비해서 돈은 한 3배쯤 벌걸? 제 기억에. 최소 2배고 많으면 3배를 버는데 주가가 여기에요. 제가 2019년에도 이딴 소리 했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긴 한데. 야 물론 더 갈 수도 있죠. 혼자 뭐 난리 날 수도 있는데. 물론 게다가 은행주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신한은 돈을 굉장히 잘 버는데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너무했다 싶어요. 코로나가 여긴데 나 홀로 코로나를 다시 만든 주가 있습니다. 이게 신한지주거든요. 신한이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냥 뭘 샀거든. 뭘 사서 돈이 자본이 좀 떨어지니까 대규모 유상증자 8% 가까이 유상증자를 해서 사람들이 에라이씨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평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은행주들 요즘에 많이 떨어진 거 몇 개 보여드리면 신한이 저 사건 때문에 증자 때문에 많이 빠졌고 기업은행이 또 안 좋죠. 기업은행도 나 홀로 코로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기업은행은 안 좋은 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의 돈을 굉장히 대출을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대출을 많이 하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좀 건전성에 조금 의문이 있고 게다가 여기는 정부 정책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좀 어려우니까 정부가 좀 깎아줘. 기업들 대출하는 거 좀 깎아주고 우리 어려우니까 우리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조금 저금리로도 많이 대출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은행의 사회적 공적인 뭐 목적이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행은 아무래도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을 걸 예상되면서 신한지주하고 둘이 같이 바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딜레마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배당 성향이 낮죠. 배당은 많이 주는데 해외에 비하면은 배당 성향이 낮아요. 이걸 높이자니 외국인 지분이 높아. 이게 보통 60% 옛날에 70%였어요. 그러면은 야 배당이 너무 낮아. 배당을 높여 그러면 우리 국민 정서상 외국인 주잖아. 야 그럼 배당을 높이지 마 그러면 은행주가 안 올라. 누가 사? 지금 같이 준대. 성장률이 거의 없잖아요. 성장할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거 배당도 안 주면 누가 사니까 주가가 내려가. 그럼 또 많이 주려고 그러면 외국인 준대. 안 주려고 그러면 안 준다고 뭐라 그러면 주면은 준다고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야, 잠깐만. 야, 이게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나 되냐면 이거 많이 내려가서 65% 뭐 64% 그런데 코스피 지수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들 중에 1등이에요. 사실 외국 거죠. 어떻게 보면 뭐 KB 하나 신한 다 60%가 넘어. 이거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아요. 외국인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이거 뭐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형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국민연금이 사라. 국민연금 사면 되잖아. 국민연금이 저 지분을 높여서 배당을 해주면 국민연금에게 많이 주는 걸로 가면은 국민들에게 돌릴 수 있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데 문제가 국민연금은 지분 범위가 있어요. 다 살 수가 없어. 10%입니다 제한이. 근데 지금 보면 KB 10% 국민연금 지분이
하나 10%, 우리 10%, 신한 10% 다 맥스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국민연금 10%하고 외국인 지분 60% 빼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별로 안 들고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애매한 거예요. 국민연금 아예 지분 제한을 풀자 이렇게 과감한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우리 김수현 연구위원 같은 아니면 이런 분들인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표들이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야 0.29 나왔어요. PBR 0.29. 자 PR은 3배 나오고 있어요. 3배. 은행이 3, 4년만 벌면 자기를 사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한마디로 아까 전에 KB가 한 4조 벌었잖아요. 한 3년 벌면 KB를 사.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KB 시가총액이 12조라는 거죠. 3이면 4라면 16조라는 거고 1년에 4조 번 회사가 3년 하면 사.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긴 웃긴데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야 이 회사를 내가 16조 시가총액 주고 산 다음에 4조씩 5년 벌면 20조잖아.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청산하고 나오면 되냐? 안 되죠. 이게 왜냐면은 청산하고 나오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은행에 은행원들이 몇 명인데 우리나라에 그거 청산하려고 그러면 잡혀갈 걸? 아, 야 16조짜리 내가 16조 주고 사서 4조씩 5년을 벌어요. 20조 돈을 벌었어. 야 난 돈 많이 벌었으니까 16조짜리 청산하고 20조니까 4조 벌었잖아요. 차액 4조 먹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감옥 가죠. 여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묶여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높일 수도 없고 배당률은 글로벌 은행 중에 바닥이에요. 우리나라 정도 배당 성향이 잘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코로나 때문에 감익, 그러니까 수익이 줄을 것 같긴 줄을 것 같아. 얼마나? 한 10%? 은행들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10% 정도 줄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안 줄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실적이 많이 안 주는 이유가 돈을 많이 빌려. 대출이 대박이 났어요. 그 대출이 야 뭐 하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빌리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이렇게 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엄청 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내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기업, 법인, 개인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대출이 잘 되고 있어. 기업들도 위기니까 현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고 개인들도 지금 좀 이따 보드리지만 빅히드 는다고 돈 뭐 하고 뭐 내 영끌에서 집 산다고 돈 빌리고 하니까 대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재밌는 게 요즘에 정기예금을 안 해. 자산가격이 오르잖아요. 막 주식 붐, 부동산 붐 그러니까 정기예금은 1년, 2년 돈이 묶이는 거잖아. 이거 안 해요. 이 뒤에 보면은 빨간 게 정기예금이거든요. 보통 당연히 정기예금 비중이 높은데 이젠 아니야. 이제는 수시입출금에 넣어. 어차피 이자 1%도 안 되는데 안 받은 새끼들아 이러고 이거 필요 없단 거죠. 지금 꺼내서 빅히트 넣어야 되고 지금 꺼내서 카뱅에 넣어야 되는데 어디 1년을 묵혀도 지금 안 해요. 이런 거. 이런 거 안 해서 지금 보시면 빨간 게 쭉 줄고 파란 게 쭉 올라가고 있죠. 이 요금을 예금했는 거예요. 그때그때 끊을 수 있게. 1% 필요 없다는 거죠. 1%나 0.5%나 0.3%나 누구 코에 붙여 이러고 요걸 안 해서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기예금도 이자를 줘야 되는 거니까 많이 줘야 되는 예금이 줄고 적게 줘야 되는 예금이 늘고 뭐 이런 게 있고 한마디로 이겁니다. 저금리, 주식, 부동산 화랑에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단기성 대기자금만 쭉쭉쭉쭉쭉 증가하고 있다는 거하고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배당이 어떻게 될 건가? 뭐 수익은 거의 비슷하니까 작년하고 늘진 못했지만 10% 언저리에 되니까 얼마 전에 보통 하나금융이 중간 배당을 합니다. 유일하게 4대 은행 중에. 그래서 하나금융의 반기 배당을 보면 대충 은행권 배당이 얼마가 될지 평상시에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금융이 배당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과연 배당률이 이게 얼마인지 보면은 연간 배당률이 나와서 이렇게 봤는데 하나금융이 전년과 유사한 배당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분위기는 야 그래서 올해도 배당주 좀 괜찮겠구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 잘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금융위원장께서 은행에 배당 자제를 요청을 했어요. 금감위원장도 한마디 하셨고 금융위원장이 한마디 하셨어요.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이 배당을 조심해야 된다. 왜? 좀 안전하게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가 만약에 문제가 빵 터졌을 때 기업의 지원이라든지 뭔가 은행의 건조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배당 자제를 요청했어요. 아 잠깐만 배당 자제를 요청해. 아 그래서 하나금융지주가 실제로 배당을 할지 말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주당 500원 하긴 했는데 은행은 배당을 뺐어. 이 금융지주라는 게 은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보험사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많잖아요. 은행은 뺐어요. 우리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보기에는 야, 은행 건전성이 앞으로 코로나가 얼마나 심화될 수 있는데 저걸 그래도 배당을 했다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셨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 있어요. 비상시에는 은행을 배당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그러니까 금융위원장님까지 나서서 배당 자제를 권고했는데 배당을 하긴 했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구두로 하니까 하더라. 외국인 지분이 뭐 60% 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니까 안 되겠다.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서 이제 은행 배당도 이렇게 좀 위기 시에 지금 코로나 위기 시니까 막을 수 있는 뭐 이걸 이거 조금 이게 저렇게 주가가 올라가려면 성장성이 없어서 이 배당을 높여야 되는데 또 위기니까 안 되고 외국인 지분 구조가 많아서 배당이 안 되고 이래서 배당이 안 되고 저래서 배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
금융주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뭔가 이 마음속이 꿈틀꿈틀한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PBR 주주 환원 성향이 있는데 바닥이에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은행들이 일본에 몇 개 정도 있고, 국내 은행 배당 성향 추이를 보면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좀 뭐 올라서 뭐 이 정도고, 미국의 반 정도죠. 얘네 100% 넘는 데도 있어요. 버는 대로 그대로 다 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좀 올라가긴 했지만 높아봐야 30, 40? 자사주 매각까지 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적은 소폭 줄거나 거의 비슷해서 조금 뭐 돈은 번 것 같은데 지금 배당을 자제해야 되는 분위기로 가고, 근데 대신에 장점은 있습니다. 뭐가? 주가가 이렇게 됐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배당을 조금 줘도 배당 수익률이 좋아. 이게 좋아야 되냐? 내 주식 착살이 나서 만원짜리가 5천원 됐어요. 근데 이게 원래 500원 주던 주식이야. 그러면 5%잖아요. 근데 400원밖에 안 준대. 근데 주가가 박살이 나서 수익률이 8%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분은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들고 있는 사람은 이씨 뭐야 하겠지만, 하여튼 새로 여기서 사면은 이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 실제로 이 보면은 지금 예상 수익률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낮지 않아요.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첫 번째 안 줄 수도 있다. 금감원이 금융위가 뭐라고 해서 안 줄 수 있지만, 뭐 옛날처럼 정도만 배당을 하면은 야 7% 대단하다. 6% 6에서 7%가 예상이 됩니다. 안 주더라도. 왜냐면은 주가가 바닥이어서. 분모가 날아가서 분자가 좀 줄어도 수익률이 좀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눈치를 싹 보다가 이 배당 아마 발표하고는 날 거예요. 이렇게 그 정말 막을지 모르겠는데 안 막는다면 아마 조금 계속 수익률이 저 정도는 뭐 저 정도까지는 될 수 있다. 자, 얼마 전에 뜬 뉴스가 이게 있어요.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락이 코스닥에서 눈물의 70% 손절했다. 이런 뉴스가 뜨길래, 블랙락이면 자산운용사거든요. 얘네가 도대체 뭘 들어왔다가 눈물의 70% 손절이라는 게 우리나라 신문기사에까지 나나 하고 봤어요. 종목을 봤더니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 그림은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바이로매드 그러면 조금 귀에 익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차트가 어떻게 됐길래 쟤네가 눈물의 손절인가. 그 K바이오의 뜨거운 맛을 보는 거죠. K바이오를 그렇게 만만하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블랙락이건 뭐 블랙클라우드건 뭐가 떠나서 이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이 짐승들과 야수 형님들만 살아남는 시장이지 진짜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게 구 바이로맨인데 이름을 중간에 바꿨죠. 저는 이제 조사해 왔지만 안 봐도 여러분들의 스토리 알 수 있죠. 뭐 대충 일상, 뭐 대충 쓰는 겁니다. 뭐 대충 이상, 대충 삼상, 어! 뭐 이런 거거나, 뭐 둘 중에 하나죠. 뭐 이러거나, 뭐 여기 기술 수출, 기술 수출, 반납, 실패, 뭐 이런 거겠지. 뭐 안 봐도 그거 아닐까? 뭐 아니면 코로나, 여기 코로나 아닐 테니까, 여기 뭐 코로나, 뭐 안 된,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 중에 보통 하나일 텐데, 뭐 안 보셔도 뭐 내용은 뭐 뻔한 거니까. 자, 헬릭스믹스가 미국 임상 3상 실패를 2010년 초에, 작년부터 나왔긴 했지만 발표를 하면서 쭉 내려갔고, 물론 여기다 임상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임상 조직을 대폭 확충해서 약효는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임상 3상을 재도전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있은 거 치고도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상을 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한다. 이게 보통 원투 스트레이트의 마지막 후까지 날려온 거죠. 유상증자 하니까 주식 더 만들어서 더 찍어서 더 판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갔고, 결국에는 참지 못한 우리 블랙락,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가 털고 나갔다는 건데, 얘네가 도대체 얼마에 털었나 살짝 봤는데 최고 주식 매입 단가가 24만 원이 넘는다. 평단은 아니겠죠. 24만 원이면 도대체 언제야? 잠깐만, 지금 얼만데? 입사를 여기서 샀다는 거죠? 여기서 샀는데 여기라는 거지. 뭐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거예요. 누구나. 저기는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 정도는 충분히 언제나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런데 저거로 그럼 블랙락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뭐 바이오 얘기를 드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펀드와 이걸 잘 모르는 분들에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덱스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젠 다 아시죠? 설마 인덱스 펀드를 이제는 모르시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인덱스 펀드라는 게 사실 1976년에 나옵니다. 이 아저씨 굉장히 유명한 죠. 존 보그리안 아저씨가 벵가드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자산운용사입니다. 현재 세계 랭킹 2위의 자산운용사인데 1976년에 인덱스 펀드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들으세요. 역사처럼. 인덱스 펀드가 다 아시겠지만 특정 주가 지수를 복제하는 거죠. 뭐 이러면 코스피면 코스피 200, 뭐 코스닥 몇, 뭐 이런 주가 지수를 그대로 따라서 복사해서 만든 게 인덱스 펀드고, 여기를 들어오면은 그 주가 지수만큼 손실이 나고 이익이 나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게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한마디로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던 이유는 존 보글 아저씨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시장을 못 이긴다. 이게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너는 시장을 못 이긴다. 물론 수수료 포함이요. 수수료 포함. 이게 너는 시장을 못 이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데,
반대인 분들 굉장히 많죠. 나는 시장을 이긴다라는 분들이 아마 설문조사라거나 대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 아저씨는 너는 수수료 포함해서, 수수료 높으니까, 이런 액티브 펀드 같은 게 수수료 한 1% 되잖아요. 그 정도로 감안한다고 할 때 너는 시장을 못 이긴다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나는 시장을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매도 제일 싫어하는데, 공매도가 아마 금액으로 제일 많은 거는 삼성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펀드가 옛날에 얘기 드렸지만 X삼성전자 뭐라 스킬이라 그래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보다 내가 고르는 주식은 수익률이 높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사고 삼성전자를 공매도 때려서 그 차익을 먹는 거를 많이 전략으로 쓰기 때문에 삼성전자 공매도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나는 삼성전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존 보그라 씨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인덱스 펀드를 만들고 너는 시장을 못 이긴다라는 그 명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액티브 매니저가 시장 평균을 넘을 확률 연평균 41%. 펀드 매니저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앉아서 시장 평균을 이길 확률이 대충 41%예요. 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쉽지 않아. 누구나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문가라는 사람도 앉아서 연평균 시장을 이길 확률이 한 41%인데다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지속성에 문제가 있는데 한 번 대박이 난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대박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대박이 날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여기 나오지만 2%라 그래요.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최상위 수익률을 낼 확률이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2%를 있긴 있죠. 누군가 있어요. 정말 2분의 1 면을 던져서 8번 연속 앞면이 나온다든지 8번 연속 뒷면이 나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르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해서 이제 간다 그런 건데 자,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재밌는 상품이 하나 나왔거든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뭐냐면은 미국에서 야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덱스잖아요. ETF라는 것 때문에 인덱스가 패시브 투자가 대부분인데 ETF를 액티브 투자 저기 위에서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2% 우리가 흔히 인터넷 스타 아니면 뭐 고수 초고수 리딩방 해주는 형 뭐 아니면 또 누가 있지? 하여튼 뭐 이 분야에 날고 긴다는 인터넷 스타들이 지금 액티브잖아요. 이 사람들도 ETF를 열 수 있게 물론 자산운용사를 통해야겠지만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라는 거를 지금 내고 있어요. 옛날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하 ETF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안 내겠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과연 너희가 돈을 넣을 수 있네. 물론 펀드는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박현주 펀드 있잖아요. 옛날에 인사이트 펀드 박현주 펀드에서 사람 이름 달고 옛날에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펀드가 있었는데 그건 말 그대로 펀드였고 이제 아예 ETF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딱 열면은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아래 축하 ETF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믿고 늘한 거지. 그거 보란 말이야. 삼성전자 3% 할 때 슈카든 뭐 4% 했단 말이야. 그거 믿고 늘한 말이야.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됐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미국이 저런 걸 하니까 한국도 액티브 ETF 뭔가 액티브한 펀드 매니저가 움직여서 수익을 내는 ETF를 상장한다. 9월 25일 뉴스입니다. 이게 지금 29일날 상장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누가 하는 건데? 누가 도대체 이름을 거는 건데 보면 지금 미래에셋과 삼성자산인데 얘네는 누가 하는데? AI 뭐 AI가 이렇게 골라준다는데 잠깐만 AI가 골라준다고? 뭐 있겠죠. 산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게 무조건 ETF가 아니라 비교지수와 상관계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코스피를 유지한다 그러면 코스피의 움직임과 0.7 한 70% 정도는 비슷하게 움직일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엉뚱한 정말 바이오 100% 몰빵 이런 건 안 되고 70% 이상은 상관계수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30%에서 우리가 흔히 인핸스드 인덱스 그러잖아요. 뭔가 가중치를 줘갖고 코스피보다 이기겠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AI가 빅데이터 하여튼 뭐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알파고가 아닌 그 주파고 주식의 알파고가 하는 AI의 어떤 액티브 ETF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럼 너희들 아주 유명한 사람 보고 야 너 왜 이쪽 상장 ETF 된다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옛날에 미국에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 까는 거는 내 포지션을 보여주는 거야.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상장 ETF를 할 수 없어.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거부를 많이 했어요. 아 이거 포트폴리오를 다 보여줘야 되죠. ETF 같은 경우 변화도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내 전략이 들통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미국에서 가려줄게. 야 해봐 가려줄게. 야 잔인한데. 야 이거 말달리란 거잖아. 1번마 2번마 3번마를 하는데 편의 쪽만 가려줄게. 자신 있으면 해보든가. 아 저는 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아 이거 옛날에 네이버인가 어디서 그 비슷한 거 했긴 했었는데 편입 종목까지 가려준 뭐 자신 있으면 해보라는 거죠. 리딩방 하지 말고 이 쌍장을 ETF를 물론 쉽진 않겠지만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해야 되고 상품 만들기 굉장히 까다롭고 리스크 관리를 다 지켜야 되고 약관 같은 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특히 펀드라는 거는 대중을 상대라는 거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엄청나겠어요. 그거를 다 지킨다는 한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편입 종목을 가려주는 깜깜이 액티브 ETF 축하 펀드를 내겠다. 포트폴리오 비공개 액티브 ETF의 시대가 과연 올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한국 거래소 ETF 팀장님이 미국이 PDF, 이게 포트폴리오 비공개 액티브, PDF를 비공개로 하는데, 포트폴리오 비공개로 하는데, 그 우리나라도 지금 가능성은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프론트러닝. 앞서서. 선행 매매 하는 거. 이 가려놓고, 가리면은 뭘 사고 파는지 모르니까 자기 개인 돈으로 먼저 산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위로 올린다. 뭐 그런 거죠. 펀드로. 이런 어떤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도 비공개형 액티브 ETF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누구 이름 딴 ETF가 상장돼 있는 그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겠지만 2005년에서 2010년까지는 이게 스타매니저의 시대였어요. 여기가 주식형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3호를 뺀 주식형 펀드인데 2005년에서 2010년까지 미래에셋이 펀드 막 붐 부르면서 바이코리아 뭐 인사이트 중국 가서 사고 막 러시아 사고 그러다가 여기서 리만 맞았잖아요. 운이 없는 거지 뭐 할 수 없는 거지. 리만을 맞은 뭐 그것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본 사람들이 펀드에서 모두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펀드 한 사람들이 맨날에 120조인데 10년 지난 지금 58조니까 2분의 1 아래로 줄어 그러니까 펀드 시장에 자꾸 주니까 이제 옛날처럼 정말로 어떤 사람의 사람? AI일 수도 있고 알파고냐 뭐 도파고냐 뭐 슈파고냐 뭐 이런 걸로 싸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로 싸우든 뭐로 싸우든 뭔가를 내세워서 액티브형 펀드의 승부를 거는 진짜 말 달리는 시대가 야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걸 보면서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 광고 아니고요. 저렇게 나왔다 뭐 이런 걸 잠깐 보여드리고 자 그리고 몇 개 더 보여드리면 아 요즘에 저한테 또 이거 물어보시는 분 있더라고요. 요즘에 연기금이 많이 팔거든요 주식을 뭐 두 달 새 3조를 팔았다 연말까지 최대 8조를 순매도를 특히 국민연금이 팔 거다 얘네 왜 이렇게 파냐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앞으로 얘네가 팔면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얘네의 기본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운영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한 4년 하다 나왔죠. 국민연금은 아니었지만 자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기금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M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산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얘네가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 연초에 자 주식 30 채권 60 뭐 기타 10 이렇게 가자 목표비중을 세워서 맞춰요. 그래서 짠짠짠짠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스피가 빠져요. 2200에서 1400으로 쭉 빠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6% 나면은 내가 주식을 안 팔아도 주식이 가격이 떨어져서 비중이 내려가요. 30에서 19로 주식 평가가치가 떨어집니다. 주식이 내려왔기 때문에 코스피가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주식 비중이 내려가게 되고 목표 비중을 맞추려면은 주식을 사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가 엄청나게 바닥으로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연기군이라 그러잖아요. 연금과 기금이 이제 우리의 듬직한 후원군으로 등장을 해서 연기군이 뭐 받아준다 오그레일 뭐 순매수했다 뭐 2조를 샀다 3조를 샀다 하는 게 얘네들이 주식시장을 좋게 봐서 주식시장을 바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사야 돼요. 이게 비중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30%를 비중을 맞추려고 그러면 사야 됩니다. 이제 반대로 코스피가 1400에서 2400이 가면 반대 효과죠. 1400에서 2400 가면은 이제 비중 다시 30, 60%로 맞춰왔는데 이 주식이 70%가 올랐단 말이야. 그럼 주식 비중이 막 올라가요. 그럼 또 주식을 팔아야 돼요. 이렇게 이걸 반복을 하는 게 연기금, 특히 뭐 대부분의 큰 자산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런 방법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런 효과가 있어요. 적감에서 고감 매도가 됩니다. 저 방법을 쓰면 내려갈 때 막 사고 올라가니까 비중이 높아지니까 팔고 그럼 저가 매수 고가 매도의 형태가 돼요. 평균 회기적이고 승률은 높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보통 평균 회기를 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옵니다. 길게 봐서 한 해는 마이너스 30%고 한 해는 플러스 50%일지언정 이 몇 년을 두고 보면 결국에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가잖아요. 저가에서 고가 매도가 저절로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연기금처럼 굉장히 길게 봐야 되고 뭔가 베팅을 세게 하면 안 되고 평균 회기적인 수익률을 하는 데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게 일종의 자산 배분인데 저 비중을 조절하는 게 전체 수익률을 거의 다 결정해요. 어쩔 수 없어요 쟤네들은. 근데 물론 저게 그럼 정말 베스트한 방법이냐 이런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안 좋아요. 야 이런 시장에서는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요 위에서 계속 주식을 조금씩 파는 거잖아요. 주식을 계속 팔기 때문에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수익률은 낮지만 가장 안전한 전략으로 박스피에서 가장 유력한 전략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걸 말씀드리게 밑밥으로 말씀드린 건데 우리들은 주식을 왜 하느냐 이게 설문조사 결과인데 30대 20대가 주식을 왜 하느냐 물어봤을 때 1등이 주택 구입 재원 마련입니다. 집을 사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한다는 게 한 60%대예요. 은퇴 자산도 물론 있는데 집을 사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집을 사기 위해서 주식을 하려면은 지금 방금 전에 말한 저가매수 고가매도의 방법에 올라가면서 비중을 조절하면서 자산매수 방법으로 가면은 그분들한테 야 이런 방법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돼. 그 정도 수익률은 안 되는 거예요. 야 주택 구입을 내 나이 65세 할 수는 없잖아. 아니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야 내 나이 65세에 주택을 구입할 수는 없잖아. 이거보다 좀 땡겨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뭐 예를 들면 32세인데 지금부터 해서 65세에 집을 사면 뭐하냐 그럼 언제 한 35? 많아봐야 37? 이 사이에 뭔가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쪽을 별로 얘기를 해도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는데 실행이 안 돼.
일행이. 왜냐면 저런 방법은 근본적으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저런 방법을 주로 얘기하는 굉장히 현자,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의 목적을 뭘로 얘기하시냐면은 이쪽이에요. 은퇴 자산 축적. 너가 65세 됐을 때, 60세 됐을 때 뭔가 자산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면 많이 남아있지 않냐? 그때를 대비하라 이건데 이거 우리는 참 안타깝게 이게 많아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더 드릴게요. 왜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지 조금 이따 드리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가장 개인들한테 정말 많이 추천을 했냐 옛날에도 그렇고 옛날에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좋아요. 간단해요. 마법의 단어입니다. 마법의 단어. 밀림사자. 이게 아주 그 마법의 단어입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그 정답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모를이라는 이제 그 어려운 게 있죠. 이 밀림사자가 이게 생각보다 특히 코스피 시장 같은 데서 그 비중 조절하면서 밀림사자라는 게 굉장히 유력한 전략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런 게 생깁니다. 요런 게 뉴스가 좀 가득 나올 거예요. 주식이 갑자기 단기간에 올라서 아래에서 많이 찼던 글로벌 연기금들이 지금 비중이 더 높아지니까 매도 폭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식이 막 엄청나게 밀리고 뭐 엄청나게 오르고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 항상 오르고 내리에 따라서 얘네는 원래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면 되고